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드디어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이 5,000명을 넘어서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굵직굵직하면서 여러가지 상품을 나눔해드릴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태까지 진행했던 이벤트와는 달리 이번에는 이 이벤트 이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한 가지 선물을 더 준비했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참여 방법에 관련해서는 이따가 한번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그래요.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지가 않아서 저도 막 영상을 자주 업로드 하고 싶은데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뭐 아무것도 아닌 영상 같지만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데에도 거의 뭐 이틀밤을 꼬박 세워가지고 뭐 작업을 할 때도 있고 업로드 하고 나서 3-4일은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2-3일에 하나씩 뭐 영상을 업로드 하면 좋겠지만 저도 이제 좀 정신적인 건강을 챙기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5일 이상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게 제가 꾸준히 오래오래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채널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며칠에 한 번 영상을 업로드 하자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지 않고 제가 만들고 싶은 영상이 있거나 비교해보고 싶은 그런 제품들이 있다면 그때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그 채널을 쭉 유지해 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채널과는 달리 영상을 뭐 자주 업로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자주 업로드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쯤 영상 올라오면 가끔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좀 소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다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빠르게 오늘 나눔 이벤트 선물에 대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찐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마련한 선물인데요. 교보문고 쌤 7.8 이북리더기를 제가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몇 번 사용한 제품이긴 하지만 이게 40주년 한정판이에요. 정말 상태는 좋으니까 깨끗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제 소중한 구독자분들께 이거는 따로 선물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 원래 펜이 들어있는 모델인데 펜이 어디 갔는지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이왕 선물 드리는 김에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라미펜을 추가로 하나 더 구매해가지고 이 교보문고 쌤 7.8에 당첨되신 분에게 이 이북리더기 와 이 라밍펜 같이 선물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보문고쌤 7.8은 이전에 제 영상에 댓글을 한 번이라도 달아주신 분들께 드리려고 생각 중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여 방식은 이 후반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교보문고쌤 7.8 이북리더기를 선물해드릴 거고요. 라밍펜도 함께요.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선물은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가성비 태블릿 제품 중에 하나인 아이플레이 30인데요. 이거는 제가 중고로 드리는 게 아니라 새 상품을 구매하는데 구매할 때 통관번호라든지 전화번호, 성함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여쭤본 후에 당첨되신 분에게 직접 배송이 되도록 해드릴 거고요. 손편지나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발송을 해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얼도큐브의 아이플레이 30 이 제품이고요. 모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드릴 상품은 요즘 집에서들 많이들 생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많이들 보시라고 그리고 뭐 제 영상도 조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죠? 그런 의미로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이 제품을 아까 전에 아이플레이 30과 마찬가지로 새 상품을 새로 주문해서 당첨되신 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상품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품은 갤럭시 핏2입니다. 빅밴드5보다는 못하다는 평도 있지만 중국 제품을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갤럭시 핏2 새 상품을 준비했고요. 문자 알림이라든지 카카오톡 알림, 뭐 운동 기능이라든지 수면 관리 하셔가지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갤럭시 핏2를 네 번째 선물로 준비해봤고요. 자, 마지막 선물은 삼성 정품 무선 보조 배터리 용량은 10,000mAh고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한 15W까지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무선 충전으로도 사용 가능한 제품이고요. 자, 마지막 상품은 삼성 정품 무선 충전이 가능한 보조 배터리 팩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독자 5,000명 기념 나눔 이벤트 선물 5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간단하게
참여 방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나눔 이벤트에 참여 가능한 링크를 남겨둘 거예요.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일 겁니다. 우선은 당첨되셨을 때 안내사항을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 하나를 남겨주시고요. 자주 사용하시는 이메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에다가 아무 댓글이나 하나 적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되고 굳이 막 이렇게 길게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으니까 대충 아무 내용이나 적으셔가지고 그 댓글에 달린 닉네임을 이 설문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IT보이라면 IT보이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교보문고쌤 2분 리더기를 받을 수 있는 분과 아닌 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영상 이전에 제 영상에 댓글을 다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 이전부터 쭉 구독해 보신 분이시라면 이 영상 이전에 댓글을 쓰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라는 란에 네 있습니다를 통해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없으신 분은 아니요 없습니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누르시면은 자 이제 원하는 상품을 고르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크롬 캐스트 위드 구글 TV를 받고 싶다 라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IT보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 말씀 남겨주세요 라고 써있는데 여기는 빈칸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막 이렇게 길게 쓰시더라도 이벤트 당첨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상품을 잘 선택하셨는지 꼼꼼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는 부분에 네 확인했습니다 를 눌러서 제출을 누르시면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 거고요. 부자일 것 없는 제 채널에 이렇게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사랑도 가져주시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께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딘가 하나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그런 채널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많이 힘드시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감기에도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